네, 저는 외과 전문의로서 비만 대사 수술을 기본으로 상부 위장관, 위에 관련된 질환들, 위암을 포함한 여타의 질환들을 수술을 하는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체질량 지수 35 이상 혹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당뇨 혹은 혈압 등의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술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비율적으로는 30, 40대 여성분들의 비율이 아무래도 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에 있어서 보통 큰 수술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아의 형태 위우회술이 있겠고요. 다른 한 수술은 이제 위절제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위소매절제술이 있습니다.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섭취제한 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에 이제 위를 용적을 줄여서 음식이 들어가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서 음식에 섭취되는 양을 줄여주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대로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우회, 즉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저희가 술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실제 십이지장과 상부 소장을 거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바로 하부 소장으로 보내서 일련의 호르몬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섭취 제한뿐만 아니라 이제 흡수 제한 통해서 체중 감량과 동반된 질환의 치료를 기대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 센터와 같이 여러 가지 다각지 진료가 가능한 곳에서 방문하셔서 수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 방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면서 수술을 결심한과 동시에 수술 전에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수술 성과에 있어서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개선 이런 것들을 잘 따라주심과 동시에 또한 가지 수술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수술만이로 끝을 나는 게 아니라 수술을 받고 나서도 꾸준히 계속 저희랑 진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람인 이상 또 계속 똑같이 어떻게 한 곳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나 혹은 조금씩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게 잘못하시 나타나는 습관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이후에도 꾸준히 진료를 받으러 와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